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어저께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친문,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진영이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그 입시 비리와 그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형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서 일제히 총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그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오히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사법부를 시켜 세웠던 친문 진영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는 물론이고 네티즌들까지 법원을 갖다가 적폐 집단으로 지금 낙인을 찍고 비난 화살을 퍼붓고, 이게 도대체 법치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짓밟으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치주의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법치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용납 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친문 입장으로선 기분 나쁘다, 안 좋다, 있을 수 없다 할수 있지만, 재판부 자체에 대한 인신 공격성 비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비난은 자제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각처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 교수에 대한 그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또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의 법정 구속을 선고한 서울지법 형사 25-2부 재판장 임정엽에 대한 그 비난, 임정엽 재판장에 대한 비난, 이게 정말 극을 달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한계를 벌써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심 선고 직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친문들입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청원 지지를 호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동의자가 8만 1000명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은변호사로 활동했던 개국본 있죠. 이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무슨 조국수호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개국본 커뮤니티에는 재판부 법관들의 사진과 함께 길거리 함부로 들이다니지 마라 하는 협박성 글들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무슨 뭐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무슨 중국 공산당 나라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니. 아니, 자유 대한민국 서울 천지에서 재판을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한그 재판장을 갖다가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그런 협박성 글 마음대로 실어도 됩니까? 그런 글 잇따라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여권에서도 정 교수 재판 결과를 아주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소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또한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했습니다. 아니, 재판부가 무슨 선입견을 갖고 무슨 편견을 가졌단 말입니까? 예?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대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재판장을 향해서 파렴치한 이런 비난 공격,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른바 친문 진영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진영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뭐 탄핵이니 어쩌니 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하고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참으로 사법 정의를 택한 하나의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